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Z 스페셜판을 한 번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미트가 살던 미래의 세계에는 트랭스가 갓난아기 시절 프리처를 처치한 이후 손오공은 심장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남쪽 섬에 인조인간 17호와 18호가 나타나게 되죠. 피콜로, 베지터, 야무치, 천진반, 크리린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해 죽어버리고 그렇게 세월은 흐르게 되고 전사들이 죽게 되자 인조인간들은 재미를 위해 살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애기에서 13세 잼민이가 된 미트는 부르마를 내버려두고 인조인간과 맞짱을 들어가는데 인조인간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전사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자 미트의 정신적 지주인 소노반이 나타납니다. 인조인간을 해치우고 싶다는 미트는 소노반에게 훈련을 부탁하는데 옛날 생각난다며 본인도 눈만 뜨면 수련을 하겠다며 했었다고 과거를 회상하는 소노반.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싸움을 싫어하던 평화적인 현재 세계의 소노반과는 성장 배경이 차이가 납니다. 초사이언이 되진 못해도 충분히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트. 미트는 현재 세계의 트랭크스와 다르게 소노공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소노천이라는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죠. 소노천과 싸움 놀이를 하는 현재 트랭크스는 꼬꼬마일 때부터 초사이언이 되는데 이것도 성장 배경 차이 지렸죠. 분노가 계기가 된다는 조언을 해주는 소노반. 하지만 초사이언은 달성하진 못합니다. 또 학살을 즐기는 인조인간을 찾으러 간 소노반과 미트. 한방 매겨보지만 18호를 더 열받게 할 뿐이고 아직 13세라 도움 1도 안 되는 상황이라 오히려 소노반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런 미트를 지키다 한쪽 팔을 잃게 된 소노반. 마지막 남은 선두를 미트에게 먹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가 먹었으면 사이어인 특성으로 더 강해져서 인조인간을 이길 확률이 높아졌을 텐데 다행히 소노반은 죽지 않았고 인조인간의 학살에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나서려는 오반. 그런 오반을 따라가겠다는 미트를 기절시켜버린다.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서 미트를 살려두고 싶은 오반이 2대1 맞짱에 결국 소노반은 죽어버렸고 미트는 그 분노로 인해 초사이언이 됩니다. 3년 뒤 미래의 부르마는 타임머신 개발에 성공하였고 부르마는 미트를 과거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훈련하지 않아도 인조인간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미트. 2대1은커녕 1대1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고 빤스런하는 미트. 하지만 도망갈 수 없었고 털릴 대로 털려버린 미트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 생명력만큼은 넘버원입니다. 손오공 심장병의 치료약을 가지고 과거로 가게 되는 미트. 먼 과거, 그나마 평화롭던 사이언들이 사는 행성, 혹성 베지타에서는 드래곤볼의 주인공인 손오공, 카카로트가 태어나게 됩니다. 손오공은 하급전사로 전투력이 낮아 변두리 행성으로 보내지게 될 운명입니다. 한편 이곳은 다른 행성인 카나사 행성. 카나사 행성을 프리저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 파견된 사이언인들은 카나사 주민들과 마을을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한바탕 신나게 전투를 한 뒤 모여있는 사이언인들. 사이어인들은 일당의 리더격인 버독의 아들 탄생을 축하해주는데 하급전사의 자식이니 별 볼 일 없을 거라며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는 손오공의 아버지 버독. 카나시 성인 중 생존자가 남아있었고 버독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뭐였지? 지질적인 공격에 당황한 버독은 공격에 맞아버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에 다른 사이어인들이 카나시 성인을 공격하게 되는데 카나시 성인은 죽기 직전 자신의 공격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카나시 성인들은 특별하고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버독에게 사이어인 일족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간 것입니다. 사이어인은 모두 멸망할 거라면서 그 미래를 보고 괴로워하라는 카나시 성인. 카나시 성인을 죽인 버독은 쓰러지고 맙니다. 한편 제메맨들을 가볍게 처치하는 어린 시절의 베지터 왕자. 이때부터 베지터는 프리저의 부하가 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다녔습니다. 쓰러진 버독은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고 있었고 손오공의 울음소리에 반응하여 무의식 속에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 미래는 바로 자신의 아들인 손오공의 미래. 깨어난 버독은 자신이 미래를 봤다고 인지하지 못하며 꿈이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버독을 냅두고 프리저의 명령을 수행하러 간 버독의 일행들은 도도리아 일당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리저는 사이어인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되는 상승세 사이어인 일당들을 몰래 처리하는 것.
뒤늦게 버독에 도착하지만 동료들은 죽어 있었고 토마는 버독에게 프리저의 사여인 전멸 계획을 말해주며 죽고 맙니다. 동료들의 피를 닦아주며 하얗게 물드는 흰 천. 그렇게 동료의 피로 물들어버린 빨간 천을 이마에 두르는 버독. 아들은 쓰레기처럼 대해도 동료 의리 하나만큼은 있네요. 그렇게 버독과 프리저 부하들의 싸움이 시작되고 생각보다 강한 하급 전사 버독. 4대1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버독은 전투 중에 미래의 손오공의 전투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손오공의 상대는 혹성 베지터의 베지터 왕자. 잠시 혼란이 왔던 버독이지만 이내 위기를 극복하고 남은 잔당도 처리해버립니다. 하지만 프리저의 최애 부하 중 한 명인 도도리아가 남아있었고 도도리아에게 한방컷 당해버리는 버독. 하지만 버독은 역시 살아남았고 행성 베지터로 가는 버독. 버독은 행성 베지터에 도착 직전에 지구로 보내지고 있는 자신의 아들 손오공과 마주하게 됩니다. 행성 베지터에 도착한 버독은 동료들에게 지구로 보내진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며 자신이 이제까지 봤던 환각들이 전부 사실이며 프리저가 사이어인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도 확신하게 됩니다. 버독은 다른 사이어인들에게 프리저의 계획을 말해주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바보 같은 사이어인들. 결국 버독은 혼자서 프리저 군단과 맞서 싸우기를 다짐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다굴빵 나가고 있는 버독. 끝도 없이 우주선에서 나오는 프리저의 부하들. 하지만 역시나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답게 부하들을 슝슝 잘도 뚫고 나갑니다. 결국 직접 처리하기 위해 우주선에서 나온 끝판왕 프리저. 버독은 사이어인들의 운명과 손오공의 미래를 바꿔주기 위해 마지막 혼신의 힘을 짜릅니다. 그러나 역시 프리저에겐 상대가 되지 않았고 프리저의 초대형 데스볼에 휘말린 버독과 부하들. 버독은 죽기 직전 손오공과 프리저가 대치하게 되는 미래를 보게 되며 자신의 복수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웃으며 죽게 됩니다. 버독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행성 베지터. 마치 불꽃놀이를 보는 듯한 프리저의 리액션. 상당히 기뻤습니다. 하지만 사실 버독은 살아있었고 어느 행성에서 눈을 뜨게 된 버독.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정사에 포함되지 않는 이프 비정사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 건지 혼란이 온 버독 앞에 나타난 굉장히 수상한 외계인 두 명. 이들의 정체는 고대 행성 플랜트의 의사 이파니와 그의 아들 베리. 베리가 쓰러져 있는 버독을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플랜트 행성은 옛날 행성 베지터였던 곳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귀염뽀짝 베리에게 애들은 질색이라는 버독. 애기 싫어하는 인성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플랜트 행성에 착륙하는 프리저의 우주선과 비슷한 우주선. 이들의 정체는 우주해적 칠드의 우주선이었으며 플랜트 행성을 먹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프리저와 비슷한 우주선에서 나온 외계인들이라 그런 건지 대신 쓰러뜨려주는 버독. 플랜트 행성의 영웅이 되지만 역시나 차가운 사이어인. 버독은 먼 과거로 날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쌀쌀맞은 버독에게 찾아와 음식을 주는 베리. 베리는 베리베리 스윗하다. 자기 아들에게도 쓰레기 취급하는데 역시나 받아주지 않는 버독. 하지만 베리의 지극정성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편 우주해적 칠드는 부하들의 소식을 듣고 직접 플랜트 행성에 찾아와 털기 시작합니다. 다시 구해주러 오는 츤데레 버독. 버독의 눈앞에 나타난 칠드는 누가 봐도 프리저와 판박이. 프리저와 닮은 면상을 보고 전투 의욕이 넘쳐나는 버독은 다짜고짜 선빵을 치기 시작합니다. 뭐였지? 그래봤자 역시 프리저의 선조, 하급전사에게 당할 리 없습니다.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는 칠드. 베리베리 스트로베리가 거슬렸는지 베리를 먼저 공격하는 칠드. 공격당한 베리 때문에 동료들의 죽음을 오버랩하며 자신이 약한 것을 분노하는 버독. 분노에 지배당한 버독은 알 수 없는 힘을 느끼며 초사이어인이 됩니다. 기를 느끼는 걸 하지 못할 텐데 겉모습만 보고 쫀 건지 무지선 공격을 시작하는 칠드. 하지만 초사이언이 된 버독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칠드를 제압하고 우주로 돌려보내는 버독.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칠드는 우주선에서 금발로 변하는 전사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며 최후를 맞이합니다. 칠드의 이 유언이 칠드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져 프리저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다행히 베리도 살아있었고 그렇게 유유히 버독은 떠나갑니다. 에피소드 버독편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아주 먼 옛날 이곳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별입니다. 그런 별에 사이어인들이 쳐들어오는데 가차없이 행성을 부수는 사이어인들. 한편 닥터라이치는 원한증폭장치 하치아쿠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스프린들의 원한을 흡수하여 사이어인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사이어인을 멸망시켜라! 아무도 없는데 생명이 다한 건지 하치아쿠를 작동시키고 쓰러져 버리는 닥터 라이치. 라이치는 사실 죽은 게 아니었고 원한 증폭작치 덕분에 힘을 얻게 됩니다. 스프린들에게 원한을 흡수하는 중, 그렇게 라이치는 혼자 살아남아 탈출하게 됩니다. 원한의 힘을 받아 파워업까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곳은 지구. 정체를 알 수 없는 게 갑자기 지구에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마를 찾아온 소노곤과 소노반. 이곳엔 원인을 찾기 위한 부르마와 미레트랭크스, 그리고 피콜로가 있었습니다. 이카스는 생명이란 생명은 다 뺏어가며 부르마의 계산대로라면 70일 후에는 지구는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병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츠프린밖에 없어. 먼 옛날 우리 아버지한테 멸망당한 종족이다. 사실 베지터 행성은 원래 츠프린들이 살던 별이었지. 그런데 우주를 떠돌다 우연히 도착한 사이어인들이 츠프린들을 멸망시키고 그 별을 자신들이 차지해버렸다. 사이어인에 대한 복수일걸. 틀림없어. 손오공, 손오반, 베지터, 트랭크스, 피콜로는 베지트론 가스를 없애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냥 싸도 될 것 같은데 초사이언 변신까지 하며 간지나게 기계 파괴. 하지만 멀쩡한 기계였습니다. 기계 속에서 가스가 나와 가스가 갑자기 프리저로 변해버립니다. 놀랍게도 프리저뿐만이 아니라 쿠우라와 슬라그, 타레스까지 나타납니다. 이들은 쓰러뜨리고 쓰러뜨려도 가스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제트 전사들은 슬슬 가스 때문에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힘도 못쓰고 당하는 전사들, 적들이 마무리하려는 위기의 순간 데스트론 가스의 분석을 끝낸 부르마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부르마는 가스를 정화시켜줍니다. 힘이 돌아왔어. 이 녀석들 각오해라! 초사이언이 된 전사들에게 이놈들은 이미 한방컷일 뿐이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개왕님은 가스를 조종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고스트 라이치가 숨어있는 암흑행성입니다. 암흑행성으로 바로 달려온 전사들, 에이스들 5명이 왔는데도 라이치의 방어막을 뚫어내지 못합니다. 딜을 모아 공격하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손오공의 에네르기파로 방어막을 완전히 깨버리고 베지터의 파이널 플래시로 라이치를 없애버립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라이치의 원한이 하치아쿠에게 스며들어 진정한 최종 복수가 등장합니다. 원한 증폭작치 하치아쿠는 몸을 가진 채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역시 3분 베지터. 전사들을 순식간에 치우는 강력한 하치아쿠. 리벤지 캐논이라는 필살기로 공격. 베지터는 리타이어되고 맙니다. 어린이한테도 가치없는 하치아쿠. 소노반을 지키려던 피콜로마저 리타이어되버립니다. 이때 갑자기 트랭크스의 공격이 한방 먹히게 되는데, 제트 시절 때만 해도 전투에서 똑똑했던 손오공은 트랭크스의 공격이 먹힌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손오공이 생각하는 동안 조져지고 있는 손오반과 트랭크스. 그렇게 손오공과 하치아쿠 1대1로만 남게 됩니다. 파워에선 브로리보다 한수 위일지 몰라. 하지만 이 리벤지 캐논을 사용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무려 15초. 손오공은 15초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동료들을 깨우며 시간을 벌기 시작합니다. 15초의 시간에 맞춰 저는 각자의 필살기를 날려버리고, 그렇게 하치아쿠를 없애는데 성공합니다. 암흑행성이 폭파하기 전에 순간이동하는 전사들. 그렇게 암흑행성은 폭발하게 되고 전세계에 퍼져있던 가스기계들도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무사히 복귀한 전사들. 지구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전사들을 반겨주는 부르마 가족. 치치몰래 나왔다가 지구평화 해결하고 돌아가는 손오공 부자를 끝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마인부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는데, 그로부터 2년 뒤 작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로 오고 있는 정체불명의 우주선들. 손오공 부부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치치 사단과 지도메리오 입에 그리다가라 겁나고도시나 깬데 내가. 우리의 주인공 손오공은 여전히 철없는 소리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호텔이 완성되었다며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는 비데. 미스터 사탄은 자신을 영웅으로 있게 해준 전사들에게 감사하며 호텔에 초대하여 파티를 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손오공과 지치는 그런 파티는 흥미가 없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열심히 꼬셔보지만 안 가겠다는 손오공. 도산오다만이 미스터 사탄과 超豪華な美味しい料理をいっぱい用意してるんだって死ぬほど食べてほしいって言ってるんだけど. 손오공이 넘어오지 않자 먹을 걸로 꼬셔버리는 똑똑이 손오반. 역시 철없는 아버지인 손오공은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소가네나 치치 이때 약하. 어스 이나
그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난다 카카로토, 기사마노 스노 카코와 시아이데모 쓸 쓰모리가. 자기도 전투복 입고 있으면서 시합하러 왔냐고 말하는 베지터. 고래가 사이야진노 세소다. 남편들의 라이벌 관계 때문에 피곤한 건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때 지구로 도착하는 우주선 2대. 사이어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스카우터를 차고 등장합니다. 파티가 열려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다며 거기로 가겠다는 외부인. 역시 길을 느낄 줄 아는 전사들은 외부인이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눈치챕니다. 외부인을 맞이하러 나온 전사들. 사이어인의 상징인 꼬리가 달려있습니다. 타블! 난데 오마이가 코코니? 니산! 니산! 놀랍게도 사이어인의 정체는 베지터 왕자의 동생이었습니다. 전투에 맞지 않아 베지터 왕에 의해 변방의 성으로 보내져 있던 동생. 동생은 전사들이 프리저를 처치했다는 걸 나메크 성인들에게 들었고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별에 아보아카도라는 악당이 나타나 지구로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실례ですが, 아나타노 전투력では 相手になりません. 아직도 스카우트의 수치를 믿고 있는 순진한 사이어인. 토노공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가볍게 자신의 기로 타블의 스카우터를 폭파시켜버립니다. 기선제압 완료. 힘을 확인하니 안심했다며 도와달라는 타블. 아보아카도가 곧 지구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아이카와라즈 나사케나이 야츠다. 쇼가나이. 오레가 가다즈게테야루카. 야 베지타. 거거 오라니 막시로. 와쿠와쿠 쓴나. 타타케는테 히사시부리다저. 고레와 오레타치 교다이노 문다이난다저. 언나고도 이와즈와. 다메다. 스메테가. 다메다. 갑자기 줄줄이 자기가 싸우겠다며 줄 서고 있습니다. 결국 제비뽑기를 하기로 하는 전사들. 자기와 치치가 심은 물을 뽑아 제일 긴 물을 뽑는 사람이 싸우기로 하자는 손오공. 역시 드래곤볼 Z의 손오공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재미도 챙기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 모두에게 시켜버리는 클라스. 크리릭은 애기계한 사이즈 당첨. 무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물을 뽑은 베지터. 뽑아도 저런 것만 뽑히는 무천도사 클라스. 상당히 큰 물을 뽑은 손오천. 베지터는 트랭크스에게 손오천보다 큰 물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마저도 자기 아들이 손오공의 아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 베지터. 결과는 긴 물을 뽑은 트랭크스 승리. 도로데 타블. 오마이가 쓰레데우 소이츠와 나니모노다. 아, 소개가 오크레마시타. 보쿠노 옥산데스. 탈룰라급으로 진행된 자기소개. 그렇게 지구에 도착한 아보아카도를 상대하게 된 오천크스. 이들의 정체는 남아있는 프리저의 잔당으로서 당시엔 기뉴특전대와 맞먹는 실력이었으며 지금은 더욱더 파워업을 하여 프리저와 비슷한 실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사이어인 2세들의 밥일 뿐이죠. 순식간에 아보카도를 해치운 오천크스. 하지만 이들은 분신술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분신술에 꼼짝없이 당하는 오천크스. 진짜가 누군지만 알려주겠다며 훈수두는 손오반. 손오반 덕분에 다시 전투다운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강한데도 부족하다는 스승님의 자존심. 전투에 밀리자 아보아카도는 합체를 하여 진정한 아보카도가 됩니다. 아보카도에게 밀리는 오천과 트랭크스. 이들에게도 비장의 무기인 퓨전이 있었으니 30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간 관계상 다시 바로 퓨전을 시켜버리는 제작사. 드래곤볼 40주년 스페셜답게 야무치의 낭아풍풍권, 천진반의 배구권을 추억해주는 오천크스. 아보카도는 슈퍼파괴 에네르기파를 사용합니다. 마검광살포로 막아내는 피콜로. 이번 공격은 슈퍼와하하를 날려보는 아보카도. 이번엔 크리링이 기원참으로 모두를 구해냅니다. 야무치도 조기탄으로 옛날 애인 구해내는데 성공. 이때 최후의 공격을 날리려는 아보카도.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었던 손오공과 베지터가 나서보지만 손오공은 베지터를 속이고 자신이 아보카도를 해치웁니다. 아보카도가 난리치는 바람에 2년 동안 공사했던 호텔은 부서져버린 불쌍한 사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비델. 하지만 손오공은 신룡에게 부탁하자며 꼼수를 부립니다. 맞장구 치는 사탄을 혼내는 비델을 보며 모두가 행복해합니다. 호화로운 호텔은 없어졌지만 음식은 남아있었고 드디어 파티다운 파티를 시작합니다. 아보카도답게 물을 섭취하는 악당들. 다큰 어른들이 먹는 걸로 시탄 부리며 싸우는 걸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Z 스페셜판을 한 번에 리뷰해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